이야, 좋습니다. 이야! 저희가 정상 같죠? 네. 저희가 우측산 정상입니다. 야, 멋집니다. 야, 이거죠, 이거죠. 이거야, 이거. 자, 흔들 수 있을지. 송영욱 선수. 딱 이렇게 하라고. 좀 흔들린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길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야. 꿈결 같은 길입니다. 야, 멋있습니다. 무척산 자그마한 폭포입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압니까? 어떤 물이에요? 천지에서 나오는 물이지요. 오. 자, 저 앞이 무척산입니다. 야, 산 높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무척산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넓죠.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저 위에까지.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척산 주차장에 이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전기차 충전소 보이시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죠. 네, 무척산 정류장. 네, 주차장이죠. 네. 석굴암, 흔들바위. 그 다음에 정상에 올라가서 무척산 구경하고 내려서 기도원 쪽으로 내려옵니다. 천지폭포, 네, 부부소나무, 모우남, 다시 무척산 정류장으로 내려옵니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2시간. 3.2km, 그죠? 총 거리는 왕복으로 한 7km 정도 나오겠네요. 한 4시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지연씨, 오늘 안개가 쫙 꼈죠? 네. 야, 근데 안개 낀 날은 날씨가 좋다는 뜻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햇볕이 우리를 반겨줄 겁니다. 자, 주차장에서 한 200m 정도 올라오니까 이런 상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척산 정상 쪽으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팻말이 있죠. 무척산 정상 2.2km. 여기로 가면 흔들바위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무척산 정상 신선봉 가는 길. 아주 길이 좋습니다. 길이 널찍널찍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네, 경사도 별로 안 높고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이랍니다. 자, 주차장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오니 무척산 정상 1.9km 다 왔습니다. 500m 올라왔네요, 주차장에서. 이제 한 10분만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나온답니다. 흔들바위 움직이겠습니까? 흔들면. 네, 한번 올라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네요. 네. 이런 데크길. 아니, 풍경 안 나옵니다. 네, 안개도 꼈고. 네. 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짜잔. 여기가 흔들바위. 여인상 흔들바위. 가 되겠습니다. 사람 얼굴처럼. 네, 옆에서 보면 사람 얼굴, 아, 여기네요. 야. 진짜 닮았습니다. 네. 야, 멋집니다. 야, 요렇게. 요렇게 해놨습니다. 야, 여기도 뷰가 좀 나옵니다. 와, 좋습니다. 우와. 야. 이거지. 하늘에 떠 있는 기분. 흔들어 보세요. 옳지. 조금. 과연 될까요? 이거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 넘다.
자, 흔들바위 위치에서 무척산 정상까지 1.5km 남았습니다. 주차장 입구 700m 올라왔네요. 자, 계속해서 고고 하겠습니다. 목 좀 탁탁 풀어주세요. 자, 흔들바위를 밀다가 목이 삐끗했답니다. 아니, 분명히 뭉쳤어요. 네. 자, 올라가면서 어깨도 돌려주고 목도 풀고 하세요. 움직이가 풀립니다. 저 흔들바위 지나고 나서는 조금 경사도가 좀 상입니다. 네. 네. 경사도가 상이면 밧줄 있죠. 암릉 멋있습니다. 이야, 큽니다 여기. 자, 무척산 인식표. 자, P082 위치를 알리는 곳이죠 여기가. 자, 위험한 데크길. 굉장히 경사도 높습니다 지금. 쭉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경사도 한 75도, 거의 80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77 무척산. 여기가 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야, 좋습니다. 야, 여기도 뷰가 멋집니다. 이렇게 무측산의 자랑, 이 나무가 바로 삼쌍열리목입니다. 뿌리는 다른 뿌리인데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뿌리는 다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보이시죠? 또 연결된 거. 예. 야, 멋집니다. 신기하죠? 이런 나무. 자, 여기 갈림길이 나옵니다. 천지못, 무척산 기도원. 우리 내려올 때 일로 가야 됩니다. 천지못, 무척산 기도원. 정상 500m 닿았습니다. 1.8km 올라왔네요. 그죠? 야, 흔들바위에서 1km 올라왔네요. 석굴암 1.8km. 정상 마지막 데크길 맞는 것 같죠? 무척산 정상 신선봉이라죠. 거기 한 50m 정도 남았겠는데 여기 8마을 고개로 가셔야 됩니다. 이 조그맣게 정상 적혀있거든요. 네, 조그맣게 정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신선봉 네, 도착했습니다. 야, 멋진데요? 몇 미터죠? 신선봉. 네, 700, 해발 702.5. 거기 한번 서보세요. 야, 멋집니다. 야. 자, 무척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여기 전망대도 있습니다. 저기 오봉산도 있네요, 저기. 오봉산. 야, 우리 갔던 오봉산. 저쪽에 다 보입니다. 캬, 멋집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산들이 다 있죠. 저쪽이 울산 쪽이죠. 네. 울산, 밀양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연결된 산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 캬, 멋집니다. 내려가는 길은 되돌아 내려가면 됩니다. 정상에서 10분만 내려오시면
아까 여기 올라가다 만났던 사거리가 보입니다. 여기 휴식처인데 여기서 보면 천지못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천지연못 가는 길 길이 좋습니다. 무척산 자체가 길이 안 좁고 여기 길이 굉장히 잘 정비가 다 잘 됐습니다. 무척산 정산 신선봉에서 이렇게 천지 연못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갈림길 아닌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밑에 망 깔린 거 보이시죠?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을 하셔야 모호남도 나오고 천지도 나오고 이랍니다.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천지못은 가락국 김수로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의 왕릉 자리에 맷자리를 파는데 물이 자꾸만 나와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왕의 권한을 이행받은 사신 즉 김수로왕의 처 허황후의 신보가 고을의 가장 높은 산에 못을 파면 맷자리에 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여 무척산 산마루에 못을 파니 신기하게도 맷자리에 수분이 막혀 국장을 아주 잘 치루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천지 연못에서 여기 주차장 쪽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무척산 자그마한 폭포입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압니까? 어떤 물이에요? 천지에서 나오는 물이지요. 오. 야, 오늘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네. 야. 오. 야, 멋집니다. 시원하네요.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네. 야. 자, 부부소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자, 줄기가 다른 두 나무의 몸통이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을 열리목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귀한 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보십시오. 같은 나무에서 나와 두 개가 나왔네요. 그죠? 뿌리에서. 같은 뿌리에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곳곳에 이렇게 조망터가 나옵니다. 야, 저기 안면 멋있습니다. 자,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 길로. 길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면 조망터입니다. 어, 여기 좋소. 시원아, 여기 멋진데. 우와, 이건 자살바위입니다. 자살바위. 야, 엄청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생림면이 보입니다. 생림. 여기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야, 암릉길 여기 멋있습니다. 네. 어, 시원합니다. 야, 좋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남쪽 송천문 쪽으로 가니까 지금 모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리로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 뭐만 맞지 싶지? 네. 그럼 가보자. 얼로 내려가면 모란이. 야, 굉장히 위험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 경사도가 카메라에 안 낚이지만 경사도가 엄청나거든요. 보시면은 밧줄도 있고 장담합니다. 아우 힘듭니다. 모마남 올라가는 게 진짜 고대입니다. 고대. 야. 자, 여기가 모험암입니다. 아이고. 야. 아담합니다. 야,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발가락이 아파서 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척산 어땠나요? 코스는 귀엽고요. 네. 비도 완만하고 좋고 좋았습니다. 그래. 그렇죠. 볼거리도 있고 뒤로는 아주 좋습니다. 무척산.